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체례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체례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체례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You see, people paid money for their sins to the church, and they thought the church can take away your sins if you pay enough money to the church.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ble. There's nothing about paying money to the church for your sins in the Bible. And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 신양 주무른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